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. 말씀 보기 전에 2분 정도만 오늘 잠깐 메시지 남기고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. 신앙생활에 가장 근원적인 게 있어요. 질문을 던져야 될 게 있어요.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?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? 첫 번째가 뭐냐? 예수를 왜 믿는가예요.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? 근원적인 질문 아닙니까? 아멘?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? 이거 여러분들 질문 앞에 답을 명쾌히 할 수 있어야 돼요. 예수를 왜 믿느냐?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?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. 아멘. 두 번째,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임을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주관적 말고요.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? 예수님의
부활하심이에요. 사망한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뭐가 되느냐? 증거가 되는 거.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.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느냐? 이 세 번째 질문 앞에 정확히 우리 공동체는 정확히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. 왜냐?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누구의 피이기 때문에? 성자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. 아멘? 네 번째 질문, 마지막 질문.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? 천국 가느냐?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? 이 네 번째 질문이 정확해야 됩니다. 로마서 10장 9절. 뭐라 그럽니까? 같이 외우겠습니다. 내가 만일 예수를 뭘로 고백해야 돼요? 구원자지만 그분을 구원자이신 예수를 뭘로 고백해요? 나의 주로 고백해야 돼요.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 중심 깊은 중심에 믿을 때 구원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. 아멘.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. 그분을 내 마음에 진짜 마음의 중심에 주로 고백할 때 누가 내 안에 사느냐?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. 여러분들 이 복음이 정확해야지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공동체가 통해서 뭐가 세워지느냐?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. 나는 이 공동체가 이 복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이 복음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,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진짜 실제가 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경험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주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내가 먼저 경험되고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.